이게 혹시 휠이 이게 무슨 휠이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휠인데. 네. 물차에다가. 아, 물차? 네. 알루미늄으로. 그럼 그치. 1톤 트럭 화물차용으로 요새 또 휠이 새로 나왔나 보네. 맞습니다. 먼저? 예. 어, 휠이 진짜 깔끔하게 죽이네. 끝내줍니다. 이야. 휠만 바꿨는데, 포터2, 1톤 트럭인데, 이야, 끝내줍니다. 자, 기존에 그 사용하던 휠인데 이렇게 지금 새로 된 휠이어서 부식도 좀 있고 외관상 조금 보기도 그랬는데 알루미늄 휠, 오메가 알루미늄 휠 장착하고 보니까 끝내줍니다. 1톤 트럭에서는 이렇게 이런 휠을 처음이죠? 1톤 트럭으로 판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죠. 네.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따로 주문을 해서 따로 주문을 하셔갖고 이제 장착을 하셨네요. 네. 이야. 네, 오늘 뭐 저 포터2 휠을 바꿨는데 네. 아주 알루미늄 휠로 뒤에 거 처음 바꿔보거든요. 아, 근데 작업이 좀 많이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저 작업이 매우 더럽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아, 근데 뿌듯하죠, 그렇죠. 아, 뿌듯한데, 아, 네. 제가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네네.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아, 네. 아, 진짜 끼기가 너무 하드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되게 이쁘네, 맞죠? 근데 저였어도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생긴 건 이뻐가지고. 갑자기 말이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남자가 이제 폼에 살고 폼에 주는 건데. 아, 네. 가오가 있죠. 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없어 보이게 주철로 다닐 순 없으니까. 와. 네. 근데 차가. 갈아줘야죠. 차가 휠 하나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살아 보이네. 아, 그렇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봉고, 아예 봉고가 아니네. 포터2 1톤 트럭, 기존에 그, 새로 된 휠을, 해서 알루미늄 휠로,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다 교체하고 나니까 차가 뭐 완전히 살아 보입니다. 아, 좋네. 자, 스틸의 단점은 이제 녹이 발생한다고, 염분이 많이 묻으면. 뭐 이렇게 염분이 많이 붙죠, 이렇게. 예, 예. 염분이 붙어서 이게 금방 부식된다고. 과장물에는. 이게 기존에 있던 그, 네. 휠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휠에서 이제 부식 방지를 하려고. 아. 알루미늄 휠을 좀. 그 일명 깡통휠. 바꿨습니다. 깡통휠이라고요? 네. 깡통휠.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휠을 붙였고. 아. 바꿨네. 마무리 잘 짓고. 요거는 이제 부식이 안 나고. 네. 삭지가 않죠? 알루미늄이니까. 아. 그래서 좀. 일단 외관상 그 모양도 이쁘고. 그건 좋지만, 근데 내구성도 좋고. 아, 내구성도 좋네. 예, 예. 일단 부식이 안 되니까. 아, 그렇네요. 예. 이야, 멋지네요. 차가 살아 보입니다. 자, 뭐. 휠 작업 마무리 하셨는데, 뭐, 간식이라고 간단하게 드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죠, 뭐. 네. 방금 TV 사장님 오시죠. 아니. 아닙니까? 네네, 하여튼 뭐. 피자 한 잔. 네. 수고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우리 또 마반장님께서 또 열심히. 또. 세 분 몇 세 개 되죠? 날아간다.